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한 여자와 두 남자의 위험한 관계, 금기의 사랑을 그린 영화가 찾아옵니다. 한국형 웰메이드 청불멜로의 정수를 보여줄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의 배우 연우진 씨,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연우진입니다. 네, 8330님이 잘생겼다 김봉해, 축제로구나, 어절시고 봉해야, 봉덕대 다 모였다고. 네, 본명이시죠? 아,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영현님이 연우진 오빠 오늘 보라돌이라고. 네, 네, 오늘 또 발렌타인데이에 맞게 좀 의상을 선택해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윤미님이 연우진 배우님 목소리에 귀가 녹습니다. 윤미야, 돈 많이 벌어 한번 해달래요. 네, 윤미야, 돈 많이 벌어. 많이 버실 것 같아요. 3498님이 우진님 시내타운에서 만나니까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이 따로 없네요. 목소리만 들어도 달달하니까. 네, 아, 특집이네요, 오늘. 오늘 초콜릿 받으셨어요? 아, 제가 오늘 사실은 늦잠을 자서 너무 정신없이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네, 가족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나왔는데 아, 제가 받지는 못했지만 네. 많은 분들한테 초콜릿 같은 선물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3828님이 작년 이맘때, 와, 그게 벌써 작년 이맘때인가요? 그러네요. 이맘때 영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시네타운에 오셨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오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김종관 감독님과 오셨었는데 어때요? 오늘은 두 번째라 좀 괜찮으시죠? 아이고, 네, 늘 좀 어색하고 긴장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맞이해 주셔서 그때보다는 훨씬 괜찮네요, 마음이. 네. 희원님이요. 아, 맞아요. 최근에 영화 특송 보고 연우진 씨 보고 너무 반가웠대요.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극중에서 송새벽 씨한테 혼나는 모습 보고 맴짓이었다고. 실제로 처음 만나는 날 이렇게 송새벽 씨가 막 때려야 해서 굉장히 어색하고 미안해하셨다고요. 네네네. 한컷 찍을 때마다 송새벽 선배님께서 괜찮냐고, 다친 데 없냐고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 네. 나중에는 약속했어요. 꼭 좋은 관계로 다시 한번 만나자고. 아. 그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특송에서 서원이 아빠 두식 역을 맡으셨었죠. 현준군 인터뷰를 또 보니까 아빠 연우진 씨가 엄청 챙겨줘서 좋았다고, 막 미리 식사도 막 하시고 그러셨다고요. 아, 네. 아무래도 좀 뭐 부자 관계의 어떤 좋은 에너지를 잘 담아야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는 잠깐 정현준군 얘기를 하자면 네. 앞으로 한 10년 혹은 20년 내에 정말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 최고의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맞아요. 두 분 연기가 정말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잘 어울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부자 관계 연기가 처음이어서 네. 저도 처음에는 조금 많이 어색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전혀 너무 멋진 아빠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6003님이 아, 너무 기대하고 있죠. 드라마 서른아홉에 연우진 씨 나온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손예진 씨만 바라보는 로맨티스트라고 하던데 케미는 어떠셨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일단은 저도 올해 서른아홉을 맞이하면서 뭔가 운명같이 받아들인 작품이고요. 서른아홉을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예진 선배님은 이름 석자만으로도 빛나는 분이시죠. 네, 많은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촬영을 했고 많은 배려와 어떤 편안한 기운들을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했던 기억이 크네요. 와, 굉장히 근데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쉬세요? 아, 글쎄요, 좀 마흔쯤에 쉬지 않을까. 아, 뭐 팬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4950님이 연우진 씨, 와, 이번에 군인 역할이긴 하신데 실제로도 국방부 의장 대대에서 군복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총 돌리기도 하셨었다고. 사진도 남아있네요. 사진 있나요? 네.
아. 와, 정말 총 돌리 와,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아, 네. 아, 어렵죠. 어렵고 네. 이렇게 좀 많이 힘든데. 네, 그래도 정말 즐겁게 복무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이번 영화에서도 제가 또 군인 역할을 맡았는데 네. 그 의장대에서 했던 그 군인의 기운과 그런 군인 정신이 많은 도움을 줬던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해보셨으니까. 추억이었어요. 예.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2월 23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개봉을 앞둔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어떤 이야기인가요? 줄거리 살짝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모범병사이자 사단장 사택의 취사병인 무광이 사단장의 아내 수련으로부터 위험한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좀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굉장히 좀 파격적인 로맨스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영화 저는 미리 받아서 잘 봤고요. 네. 우진 씨가 연기한 무광은 또 어떤 인물인가요? 이제 무광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가족과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출세와 그런 승진을 위해 그 목표를 위해 올고지 자기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인물이 흔들리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 영화의 키포인트로 남을 것 같습니다. 멜로의 다른 결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요? 아무래도 조금 유태유태한 관계 속에서 조금 뭐랄까 그동안에는 좀 편안한 모습들을 보였더라면 지금 좀 위태위태한 웰로의 모습과 또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는 혹은 조금 그런 반대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이 저도 이끌렸던 것 같아요. 영화의 원작이 또 금서로 지정됐던 작품이라고요? 아무래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조금 이렇게 혁명의 언어 속에서 그 이면에 인간의 사랑과 존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금서로 지정되지 않았나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우진 씨가 영화를 또 한마디로 삭막한 가슴 속에 단비같이 촉촉했던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뭐 의미인 거예요? 사실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발전된 영화적 기술 속에서도 당연히 우리의 신념을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 외에 정말 인간의 감정에 대해 다루는 작품이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갖고 두고두고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쓴것 같아요. 2341님이요. 우진 씨 이번에 무광을 연기하기 위해서 강릉 해변에 가서 직접 또 태닝을 하셨다고 들었대요. 어떻게 태닝을 하신 거예요? 뭐 계속 바닷가에 나가 계셨나요? 네, 뭐 제가 고향이 강릉인데 네. 강릉 집에도 물론 제가 이렇게 지내고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텐트를 하나 갖고 가서 네. 야영장이 있어요. 그 네. 야영장 할수 있는 합법적인 야영장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 이렇게 지내고 하면서 일어나면 아침에 바닷가 백사장에 가서 그냥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좀 약간 옳지 않은 방법으로 태운 것 같아서 사실 피부가 좀 많이 상했습니다. 상하고 아이고. 거기서 이제 영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음도 좀 비워내고 다이어트도 하고 태닝도 하고 바다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왔군요. 네, 아마 그래서 영화 보시게 되면은 네. 제가 처음으로 노메이크업이에요. 노메이크업이고 정말 다른 분들께서 많이 분장을 좀 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에이. 분장을 안한 거예요. 제가 정말 그렇게 새까맣게 태운 그렇게 겁니다. 네. 태우시고. 아니, 근데 그렇게 노메이크업이 그렇게 잘생기시고 귀여우셨다고요? 아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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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별명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까맸어요. 그래서 피부 자체도 원래 좀 까만 편인데 어렸을 때 별명이 깜상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을 좀본것 같아요. 저도 선뜻선뜻 놀라요. 아, 그래서 진짜 어려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본 중에 굉장히 제일 동안이셨어요. 조금 더 어려지고 싶네요. 아림님이 날렵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체중도 5, 6kg 정도 감량하셨다고 했던데 식단 관리, 아까 잠깐 다이어트를 언급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네, 다이어트 방법은 모두나 궁금해하죠. 저도 네. 이렇게 뭐 배우님들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고 묻곤 하는데 저도 이제 계속 지내다 보니까 다이어트만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6시, 7시 정도까지 미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한 12시간 정도는 공복으로 유지하고 또 그 식사할 때는 또 마음껏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패턴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또 빼셨군요. 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약간 까까머리라고. 네네네, 까까머리였습니다. 너무 귀여우셨는데 그 헤어스타일은 뭐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네, 그렇죠. 군인의 어떤 모습과 군인 정신이 잘 배어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최대한 제가 짧은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모두의 얘기였고 모두의 선택이고 제 어떤 의견이기도 했고요. 너무 귀여우셨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연우진 씨의 신청곡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네, 저는 꿈과 책과 힘과 벽이라는 잔나비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 노래는 왜 가지고 오셨어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좀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오늘은 시내 초대석 연우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혜님이 월요일 아침부터 연우진 배우님 만나뵈서 힘을 얻었대요. 얼굴이 화사하고 화창하대요. 얼굴로 피크닉 가고 싶으시다고. 오늘 언론 시사회가 있어서요. 네. 네, 미리 메이크업을 좀 받고 왔습니다. 네. 8934님이요. 동생이 연우진 씨 팬인데요. 근무 중이라서 청취 못한다고 안타까워해서 제가 대신 보고 있는데 정말 목소리 톤도 좋으시고 잘생기셨네요. 오늘부터 팬 1일차 결정하셨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연. 이렇게 좀 오그라드네요. 네. 지연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연우진 씨, 인터뷰 준비하고 오신 건가요? 말씀을 너무 매끄럽게 잘하시네요. 사실 오늘 이렇게 좀 언론 시사회가 있어서 네. 미리 오늘 예행 연습하는 기분으로 뭔가 라디오에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저도 오늘 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말이 술술 나오네요. 네, 네. 제가 아니라 여기 뭐 손석희 아나운서 분이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질문에 너무 대답을 잘하셔가지고 좀 더 좀 섬세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헤드셋을 쓰고 있으니까 제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좀 모르겠네요. 너무 좋아요. 목소리 지금 너무 잘 들리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영신님이 봉해 오빠 시그니처 포즈 한번 해달래요. 시그니처 포즈가 있으세요? 이건가? 뭐 이렇게 네. 저희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어서 부탁드려봤습니다. 9931님이 영화 얘기로 또 돌아와서 우진님 무강이 취사병이잖아요. 예고편 보니까 파서는 칼질이 예술이시던데 혹시 칼질 연습이나 뭐 요리 연습 평소 요리를 잘하냐고 또 여쭤보시네요. 아 제가 뭐 이렇게 류수영 선배님만큼 하겠습니까?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뭐 류수영 선배님 나오는 프로그램도 즐겨보고 있고 네. 요리 프로그램 나오는 것들은 좀 자주 챙겨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을 것 같아 생각하면은 그 다음날 요리도 한번 해보곤 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뭐 따로 연습은 하지 않습니다. 파 떨어뜨리는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네, 네, 네. 아, 취사병이어서. 네, 네. 5483님이요. 우진 씨 무광을 연기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고. 어떤 점이 또 연우진 씨랑 또 비슷하다고 느꼈냐고 궁금해하시네요. 일단은 좀 고민했던 지점은 뭔가 이 군인의 강인한 기계와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감정이 좀 공존하기를 원했어요. 그 부분에 초점을 둬서 좀 연기를 했던 것 같고 네. 좀 닮은 점이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삶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그래도 큰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살아오면서 혹은 또
제 삶의 모토 혹은 연계 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책임감 있게 매 순간 순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무광이 책임감이 갖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흔들리는 그 환경의 변화가 무광한테 굉장히 좀 애처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간 스스로 연우진의 모습이 무광에 가장 이입됐던 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 있게 너무 열심히 살아온 인생. 네.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제가 자꾸 아까 귀엽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진짜 이 영화에서 귀엽고 멋있고 혼자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왜 비웃으세요, 보니? 이런 건가? 성공했어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 DJ님은 어떠실지 네. 모르겠지만 네. 정말 이렇게 좀 오그라드는 거예요. 네. 막 닭살이 돋아요. 아 저도 그래요. 예, 연기하기도 네.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기서 이걸 느낄 줄은 몰랐네요. 아유 즐기시면 됩니다. 네. 아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뭐 사투리에 관해서는 뭐 어떻게 설정을 하신 거예요? 따로 네네네. 사투리를 막 쓰시진 않더라고요. 나오시는 네네네. 분들이. 어쨌든 이제 영화가 각색을 한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 또 우리의 정서에 맞게끔 이렇게 변환을 줘야 됐기 때문에요. 사투리는 처음부터 따로 쓰지 않기로 했었고 그 설정 자체를 좀 가상의 공간으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사투리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또 굉장히 또 신선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영진님이 우진 오빠 요즘 뭐 때문에 그렇게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우시냐고 또 걱정에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글쎄요, 우리가 아까도 뭐 39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개인 감정의 변화도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건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오히려 주위의 어떤 환경이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위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삶에 대해서의 어떤 생각들도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뭐 제2의 사춘기 같은 느낌?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한상민님이 조성아 씨가 또 사단장 역할로 나오시잖아요. 스틸컷만 봐도 카리스마 느껴졌는데 조성아 씨와의 호흡이 궁금하시다고 또 보내주셨어요. 권력으로 모든 것을 쟁취했던 사단장 역할을 맡으셨는데 네,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역할이고 제가 또 조성아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전작 황해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전작들의 이미지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뭔가 무게감 있으실 거라고 제 스스로의 추측을 갖고 만나게 됐었는데요. 네, 네 굉장히 일단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위트와 개구장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으세요. 말씀도 이렇게 재밌게 하시고. 와 정말요. 그래서 예, 현장에서는 이렇게 좀 뭔가 긴장된 관계에서 계속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신들 끝나면 너무 너무나 그냥 편안한 형님 같이. 그래서 제 긴장을 좀 많이 풀어주기도 했고 너무 그런 재밌는 기분들을 조성화 선배님한테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긴장감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와 왜였네요. 5433님이요. 배우 지한 씨가 또 우진 씨의 상대 역을 맡으셨네요. 예고편 보니까 유혹적이면서도 뭔가 슬픈 느낌이 있었다고 함께 연기하면서 뭐 서로 인상적이었던 부분, 고마웠던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달라고 하셨어요. 워낙 이제 서로가 좀 대본 리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쓰여진 글만큼이나 배우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서로 많이 열려있는 마음 상태로 자주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토론이 좀 많이 끊기면 어쩌나 혹은 내 욕심만 강하면 어떠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 지한 배우님께서 저보다 더 많은 얘기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주셨고 그것 때문에 연기도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수련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저는 이제 눈에 좀 아른아른 거립니다. 지한 씨가 우진 씨 덕분에 또 물 공포증을 이겨냈다는 이 소린 뭔가요? 아 저희가 지금 물에 빠지고 입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 공포증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현장에서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괜히 어떻게 피해가 될까 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또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물을 저 수영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도와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제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더 이렇게 물에 좀 들어가고
약간의 어떤 배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또 의지를 하셨나 봐요. 아, 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더 좀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7350님이 우진 씨 예전에 라디오스타 나오셨을 때 배드신도 다 소화해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에 찐 으름 멜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고 혹시 뭐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은 없으셨냐고 물어보시네요. 일단은 뭐 이렇게 배드신에 초점이 맞춰 있을 것 같지만은 그걸 넘어선 배우들의 감정 연기가 되게 중요했던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감정들의 변화를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좀 뭔가 인물의 내면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본능을 표현하고자 계속 제 스스로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약간 좀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 뭐 참고했던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영화 타인의 삶을 좀 몇 번 찾아봤어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도청을 하게 되면서 묘한 그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감정의 디테일들을 어떻게 좀 표현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타인의 삶을 좀 참고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쯤에서 또 신청곡 하나 듣고 갈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입니다. 너무 좋은 노래죠. 네. 곡을 가져오신 이유는요? 오늘 또 발렌타인 들고 그 누군가 커피를 한잔 하고 싶은 마음에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가족과 혹은 뭐 가까운 인연, 가까운 연인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고자 네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네 우리 뭐라는 거야? 왜 좋았어요?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혜정님이요. 노래 들으면서 바로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시고 있대요. 이 커피 이름은 뭐라는 거야? 커피. 뭐라는 거야? 아까 얘기하셨죠?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연우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775님이요.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 중 하나로 장철수 감독님을 뽑으셨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무려 9년 동안 준비하셨다고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만든 장철수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으셨죠? 네. 감독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셨고 네. 저희 배우들이야 사실은 뭐 1년에 적게도 작품을 할 수 있지만 또 몇 작품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또 몇 년에 한 번씩 작품을 내놓기도 하고 맞아요. 하다 보면 그 작품 순간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특별한 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런 고민들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장철수 감독님의 어떤 긴 시간 동안 한 작품의 그 특별함이 제가 좀 뭔가 그 특별함 속에 함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네 그런 또 믿음과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9201님이요. 우진님이 사랑을 위해선 금기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만약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정, 사랑 어떤 걸 선택하실 거냐고.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게 될 제 성격상 저를 너무 잘 아는데요. 그런 사랑은 저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없을 것 많은데. 같고. 네, 네. 그리고 굳이 뭐 이렇게 또 우정과 사랑을 선택하자면 사랑. 뭐 뭔가 앞뒤가 안 맞대요. 어빼가. 네. 아 그래도 네. 사랑을 또 선택하실 거라고. 네네네. 혹시 멜로킹. 네. 세리리칠님이 오빠 강릉 캠핑 가면 어떤 음식 만들어 드시냐고. 너튜브 라이브 한번 가자고. 캠핑도 하세요? 아니요, 잘 아까 저희가 말씀한 예 그 강릉에서 준비하는 어떤 그 작품 준비하면서 얘기했던 네.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캠핑은. 거의 안 가고요. 그때 이번 작품 준비하면서 태닝 때문에 네네 태닝 때문에 이렇게 한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캠핑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2022년도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긴 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네. 5799님이 우진 오빠 작품 끝나고 쉴 땐 주로 강릉 고향집에서 재충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강릉 가면 꼭 어디 뭐 명소 맛집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강릉. 네, 강릉 가면은 진짜 멋진 곳과 또 맛있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홍보대사 같은데. 저는 이제 주로 가는 곳은 그 해안도로 있어요. 이렇게. 오. 저기 안목 해변부터 주문진까지 네.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 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커피숍들이 많이 옆에 있고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어느 곳을 가도 아마 바다를 즐기는 데 있어서 그 정취가 배가 될 겁니다. 커피 마시러 많이들 가시죠 요즘에. 네. 2003님이 우진님 지난번 서태지 울트라매니아 자주 듣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인터뷰 보니까 또 나훈아 선생님 노래 많이 듣는다고 하셨다고. 너무 간극이 크지 않냐고. 요즘은 또 어떤 노래 듣냐고. 노래는 사실은 제가 딱히 하나의 취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두루두루 그때 이제 가끔 꽂힌 노래들 많이 듣는 편이고요. 네. 근데 요즘 다시 서태지 선배님의 노래들을 많이 들어요. 참 좋죠.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평소 취미 생활이 뭔지 또 우리 작가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대요. 요즘은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드라이브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가끔 혼자 영화를 보거든요. 네. 또 그 어느 곳보다 영화관이 안전합니다. 방역도 잘 되고 있고요. 아유, 영화관 또 홍보대사까지 해주셨어요. 네네. 요즘 또 영화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혼자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영화의 그 정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최근에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네요. 요즘 혼영 가끔 해요. 아, 혼영 너무 좋죠. 네네네. 네. 집돌이라고 하시던데 집에 있을 땐 또 주로 뭐 하시냐고 또 우리 작가님들이 궁금해 하시대요. 집에 있을 땐 다들 뭐 하실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네. 요즘에는 TV 아무래도 자주 보는데 다른 배우분들 또 다른 연예인들은 어떻게 지낼지 너무 궁금해서 그 개인 생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요즘 뭐. 프로그램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자주 보면서 다른 배우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탐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능 나오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관찰 예능.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왜요? 왜요? 저희 보고 싶은데. 아, 저는 뭐 정말 보여줄 게 없어요. 아, 네, 네, 네. 아 그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납니다. 아니 근데 0392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또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연우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39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해서요. 여러 장르, 필모를 굉장히 다양하게 채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냥 뭐 어떤 뚜렷한 이유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명이고 하나하나 작품도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이제 인연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 순간순간에 매번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왔던 그 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뚜렷한 제 고집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사람들이랑 함께 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냥 그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멋지십니다. 아까 잠깐 문자를 살펴봤는데요. 실시간 문자 MBTI가 뭐냐고 궁금해하셨어요. 와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네. 오늘 오기 전에 그 MBTI 얘기를 매니저분이랑 함께 얘기를 하면서 왔거든요. 네.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제가 그 V앱이라고 하죠. 네. V앱을 통해서 한번 실시간으로 해볼 테니까 네. 그때 좀 관심 갖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혹시 지금... 궁금한데 네. MBTI 어떤 건가요? 저요? 저 네. 얼마 전에 하도 궁금해들 네, 하셔서 네. 찾아봤는데 네, 네. 아유 또 까먹었네. 아, 저도 네. 네. V앱을 통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님 한번 읽어주세요. 회사 선배님이 연우진 씨 사촌 형이셔서 예전부터 그냥 친근감이 있었어요. 잘생기셨어요. 멋있네요. 영화 꼭 볼게요. 네. 네 영화 꼭 보십시오. 네. 아유 왜 이렇게
자꾸 어색해하세요 이런 좋은 말들을. 네. 즐기세요. 왜 저를 계속 읽으라고 하시는지. 네. 이게 본인 읽으면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좋잖아요. 네.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 하셔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의 배우 연우진 씨였습니다. 아, 우리 끝곡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요.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 우리 클로징 멘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읽으면 되나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극장으로 오세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Hello.